울산 지역 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 시설에 격리됐는데 며칠 뒤 재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뒤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검사한 경우여서 검사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대학교 4학년 A씨는 지난달 30일 현장 실습을 앞두고 울산 종합운동장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양성 판정이 나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데다 가족 모두 음성이 나와 재검사를 요구했고 이틀 뒤두 차례 재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는 해제됐지만 하루 동안 기침을 심하게 하는 확진자와 한 방을 썼던 일을 떠올리면 아찔합니다. 너무 불안한 마음에 P94를 세장 쓰고 덴탈 마스크 한장 쓰고 이불 속에서 또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왜냐면 주변이 다 감염된 환자분들이시니까. 같은 곳에서 10분 뒤 검사받은 B씨도 양성 판정 사나흘 뒤 실시한 재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격리에서 해제됐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검사받은 사람의 판정 결과가 며칠 사이 번복되는 일이 이어지자 이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체를 하고 나서 장갑을 다 벗기고 다른 사람은 검체를 만지는 아니잖아요. 그 장갑을 그냥 소독약 한번 뿌리고 다음 사람 진행을 하잖아요. 검체를 만졌던 손으로 만져서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울산시는 PCR 검사의 정확도는 100%라며 검체 오염보다는 양성 막바지였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가 민감도가 60에서 70%, 자가 키트 90%, PCR은 미양성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줄어들었을 수 있죠. 급판에 걸려서 안 나올 수가 있지. 하지만 대구,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판정 번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